한번 해볼까요?
처음에는 원 이제 숫자를 이렇게 할게요. 1. 이 다음에 또 2. 맞습니다. 안디토 ako nakaupo sa gitna. Diyan. Oh, yeah.
안녕하세요. 노래 좀. 노래 주세요. 노래 해달라고? 나 비싼데? 네. 이 노래 몰라요. 알겠어요. 하세요. 네. 시작. 산 위에서 푸른 바람 서늘한 맛 딴 다운 업 다운 업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코드 안 바꿨네. 응? 안 바꿨어. 코드 바꿔야지. 어디? 여기.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?
알겠죠? 끝날 때는 변형을 먼저 주는 거예요. 자, 얼마나 알아들으셨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빠하고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. 아
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. 나가파고 자오나 pero ano. 나도는 뭔가 인정이 되네. 뭔가 좀 어렵구나. 어렵네요. 아니 좀 아니. 네, 얘는 이렇게 역동적인 느낌이 나요. 자.
또 이것도 갈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붓힘줄이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. 붓힘줄이라는 것은 음을 붙여요. 그러면은 그 소리가 뒷소리가 생략이 돼. 공필픽처럼 없어져요. 근데 그렇게 나가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이것만 할게요. 자, 하나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들은 예, 써보세요. 네. 얘도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할게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첫 시간에 첫 단어 뭐 해야 돼? 처음에 우리가 뭐 연습해야 돼? 반응계 연습. 크로매틱 연습법이라고 하시면 돼요. 크로매틱은 반응계라는 뜻이거든요. 크로매틱, 아셨죠?